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과 원주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정부가 출퇴근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고 보고 오는 2030년에는 개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춘천과 원주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 이내 출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GTX를 춘천과 원주까지 1시간 안에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 광역 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퇴근 편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GTX비는 당초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경춘선을 공용으로 춘천까지 55.7km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통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55분, 용산역까지 1시간 3분, 인천 송도까지 1시간 2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GTX는 지하철처럼 입석이 많아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고 출퇴근 시간대는 7분, 낮 시간대는 15분 간격으로 운행 횟수가 늘면서 요금도 ITX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춘천 구간과 같은 연장 노선은 지자체와 비용 부담 방식을 먼저 협의한 뒤에 예타를 진행해 2030년에 본선과 동시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는 GTX-D 노선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 수서 광주선과 2027년 준공될 경강선을 공용으로 사용해 서울 수서역에서 서원주역까지 83.1km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노선이 포함된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대통령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가 추진됩니다.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교통 체계인데요. 거기에 우리 강원권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이 강원이 이제는 수도권 시대를 열게 됐다. 이제부터 최대 과제는 재정 확보입니다.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GTX-B 노선 춘천 구간 사업비만 4,238억 원. 5차 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70%를 지원받고 나머지 30%인 1,270억 원을 강원도와 춘천시, 가평군이 분담하게 됩니다.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